자, 정경심 교수는 구속된 오촌 조카가 해외 도피 직전에 수차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도 오늘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정경심, 조카와 증거 인멸을 사전 교감한 건 아니냐. 검찰은 의심하고 있어요. 조국 조카, 조국 장관이 지명된 지난달 6일부터 출국 직전인 지난달 중순까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마도 조국 펀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던 정황이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시기는요. 펀드 의혹과 관련돼서 코링크 측에서 언론 대응 문건까지 작성했던 시기입니다. 뭔가 그 시기가 묘하게 겹쳐요. 오촌 조카가 도피하기 직전에 정 교수와 통화했던 시기가 조국 장관 임명 후에 가장 의혹이 불거졌던 시기고 그 시기에 펀드 언론 대응 문건까지 갑자기 급조되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조국 입각설 돌 때부터 자료 삭제를 오촌 조카가 지시했던 내용도 확인이 된 겁니다. 조국 조카의 지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 씨가 9월 10일쯤 상황 정리되니 한국에 들어간다고 했다. 처음부터 계획대로 움직인 것 같다.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은요. 정 씨와 조 씨가 법률적으로 한 배를 탄 것이다. 정경심 씨와 조국 장관 조카가 법률적으로 한 배를 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조국 장관은 셀프 기자 간담회 때도 그리고 청문회 때도 수차례 나는 오촌 조카와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오촌 조카와 연락을 하면 이 미묘한 시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해서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부인이 연락을 했네요. 지금 이제 조사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아마 8월 6일부터 도피할 때까지 8월 중순까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말하자면 아까 우리 김강삼 변호사께서 작전 세력과 같은 얼개를 정경심 씨한테 제안해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정경심 씨가 당신이 그런 걸 잘하니까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돈을 나눠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청문회라는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정경심 씨가 이걸 알았든 몰랐든 조 씨는 훨씬 더 말하자면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자본시장법 위반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이것을 조성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말하자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시간 이후로부터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언론 대응이라든지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오촌 조카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두 사람 관계가 누가 먼저였던 간에 그야말로 이제 한 몸뚱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산 변호사님.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뭐 부부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남남이었는데 경제공동체로 둘 다 법적인 처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수사 잘했어요. 자 그러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은 그 남남을 떠나서 부부 사이면 훨씬 더 가까운 사이고 더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조국 장관이 오촌 조카와 연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 부인이 왜 오촌 조카와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 오촌 조카는 연락 후에 증거를 인멸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그 현재 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상당히 수사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표창장 그리고 논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땐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가장 집중을 하는 것은 사모펀드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시세 차익과 관련된 부분이었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증거도 확보하고 혐의를 아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어떤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다 할지라도 과연 조국 장관이 이에 관여한 게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편 몰래 연락을 했느냐 그렇죠. 아니면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오촌 조카의 구속이 지금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엄청난 이게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촌 조카가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소환이 되면 조국 장관은 관여한 바 없다.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조국 장관 관련된 증거,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도 만약에 코링크 피의 설립이랄지 아니면 운영이랄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하고 대화를 나눴느냐 나누지 않았느냐 그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정경식 교수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 검찰은 과연 그분을 수사를 안 했을까?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촌 조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하나라도 지금 사실은 코링크 피의랄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재산에 18억 5천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국 장관이 몰랐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게 전형적인 이제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공직자는 주식을 직접 투자 못하게도 있잖아요. 물론 2016년도에 코링크 PE를 설립할 때는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런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민정수석이 되면서 그 주식을 소유한 것을 되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백지신탁을 거절한 게 되기 때문에. 아니, 테슬라 사건이 민정수석 당시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처남을 통해서 3억 원 정도의 코링크 PE 주식을 또 200만 원에 또 취득을 했거든요. 이것도 뭐 차명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정경식 교수가 취득을 한 걸로 본다고 하면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재산 등록 때 이걸 알면서도 단인수나 사인간 채무를 했다고 한다면 허위 재산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어제 오촌 조카의 구속은 조국 장관을 겨누고 있다. 김광산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조 장관께 1번 주제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조 장관 임명 후에 부인께서 오촌 조카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셨던 사실을 조 장관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부인이 오촌 조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장관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